자, 수능 특강 14강 5번 같이 볼게요. 자, in culture context, 우리 context라고 하면 맥락이죠. 자,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이야? That require 요구하는 맥락이죠. 뭘 요구하니? Polite formulas rather than honest words. 자, 요구를 하는 맥락이네요. 요구를 하는 맥락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formula라고 하면은 우리 form이라고 하면 형식이죠. 형식, form. formula라고 하면 뭐야? 형식을 딱 잡은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이제 공식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으로 딱 잡혀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은 형식적인 문구. 공식 이런 거죠. 이 우리 사회에서도 형식적인 문구, 형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대화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막뭐 사진이랑 다, 굉장히 다르시네요.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쪽으로 다르다 얘기해야 돼? 나쁜 쪽으로 다르다 얘기해야 돼? 실물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사진이랑 제가 좀 달라요. 막뭐 상대가 이제 막 털털한 사진이랑 좀 달라요. 이제 사회화가 잘 트레이닝 훈련된 사람이라면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로 좀 그렇네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결국엔 공식이잖아요. 형식적인 문구라는 게 공식화된 문구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정중한 어떤 형식적인 문구를 요구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인 거죠. 우리 rather than 하면 뒤에 거보다는이잖아. 뒤에 거보다는 뭐보다는 honest words, 아주 정직한 words 하면 말이란 뜻이 있어요. 말, 정직한 말. 이거 보다는이죠. 보다는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 정직한 말보다는 어떤 굉장히 예의 바른 형식적인 문구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맥락 혹은 우리 상황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상황이 좀더 낫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language. 자, 이제 여기에서요. 이 언어라는 것이 may lose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요? Almost all. 거의 모든 그 communicative function. 우리 communicative 하면 우리 communicate 한 뜻이 뭐니? 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통하다. 또 하나는 전달하다. 메시지가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는 거냐? 여기서 저기로 전달하는 거냐?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소통의 기능을 상실한다. 소통이겠죠, 소통. 언어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대요. 그리고 here, 여기에서는, 여기가 어딘데?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는 음식이 take over the role. 우리 take over 하면 뭔가 인수하다는 뜻이에요. 차지하다. 뭘 차지해요? 그 역할을 차지한대요. 누구의 역할이야? 언어의 역할. 근데 어떤 역할인데? 언어의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이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즉, 뭐야? 자, 굉장히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에요? 솔직한 말보다는 아주 형식적인 말이 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어보다는 음식이 의사소통의 기능을 대신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자, B를 먼저 볼게요. In formal dinner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 자, 우리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잖아. 전 세계. 우리 전 세계의 공식적인 디너에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formal 하면 공식적인, 공적인. 자, 그런 자리에서는요. 뭐, 자, is이 나오고 뒤에 to가 나왔죠. 그러면 to 하는 것이 종종, 자, 우리 appropriate는 적절한이잖아. to 하는 것은 보통 적절하진 않다 이 얘기죠. 즉 뭐야? 자, send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뭐를요? Important social message, verbally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버벌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대요. 보통 얘들아 버벌이 뭐야? Verbal 말로 말
verbal 하면은 구두의란 뜻이에요. 구두. 구두 전승. 전통의 구두적 전승. 뭐야? 구두라는 게 뭐니? 이 구두는 아닐 거 아니야. 말로 하는 거죠. 구, 입구. 말로 하는 이런 겁니다. 언제나 눈을 떠라. 자, 그래서 구두로, 즉 뭐야? 말로써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죠. 어디서?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어때? 내용이 이어지죠? 내용이 굉장히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뭐였, 위에 보기의 내용은 뭐였니? 말 대신에, 자, 말 대신에 어떤 형식적인 게 필요로, 솔직한 말보다 형식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말보다는 음식이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대체한다 이랬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뭐야?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자, 요거 C를 먼저 보자고. C는 어때요? Other aspects. 얘들아, other aspects 같이 other가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서 적어도 어떠한 한 측면은 나와 있어야 그거와 비교해서 다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the ritual 하면 이거 의식이죠. 의식. 의식의 그런 다른 측면들이 may communicate even more. 심지어 even more. 자, 우리 비교급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뭔가 제시가 되어 있어야 그것보다 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잖아.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아, 그래, 1번이 맞네 하고 여러분들이 슥슥슥 넘어가시는 겁니다. 1번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Words. 말은요, are bland and carefully chosen. 우리 blend라고 하면은 원래 blend가 싱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싱거운, 밍밍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드럽다,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스파이시하게 안 하잖아.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정상회담에서 아베한테 갑자기 오늘 아까 한 거 굉장히 찐따 같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말이라는 건 또 어때?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선택된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근데 자, 아직까지도 그 의식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것까지가 없죠. 의식의 어떤 측면이 나오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봅시다. Mor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social transactions going on at the dinner is transmitted by food choice and distribution. 더 많은 정보, 무엇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실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transaction이라고 하면 원래 거래란 뜻이 있죠. Transaction.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지, 교류란 뜻이 있어요. 교류. Transaction. 말이 오가는 거죠. Transaction. 어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교류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정보는 근데 어떤 거야? 자, going on. 우리 go on 하면 뭐야? 진행, go on 하면 진행되다죠. 진행되다.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교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is transmitted, 전송이 된다 이거죠. transmit 하면 전송하다잖아. 전송이 된대요. 말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음식 선택과 분배죠. 요거에 의해서 더 많은 정보가, 더 많다는 정보는 앞에 뭐가 비교 대상이야? 말.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음식 제공과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거죠. The most valued guest,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 게스트가 종종 무엇을 먹어요? The choicest food, a portion. 우리 choicest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choice가 아주 질 좋은 고급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초이스가 고급이. 그러니까 초이스 하면 이게 가장 좋은이죠. 가장 좋은. 포션 하면 부분이죠.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줘요. 그리고 and so on down. 그리고 and so on은 뭐야? 등 기타 등등. 그런데 down 아래로. 자, 그 다음부터 아래로 쭉쭉쭉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자, 구조가 어떻게 돼요? 말은 별 기능 안 해. 뭐가 그 기능을 많이 해? 음식.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음식이 역할을 대체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그 의식의 다른 측면들. 그렇다면 뭐겠니? 음식이 한 측면이고 음식을 제외한 또 다른 측면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음식을 제외한 다른 측면들이 또한 심지어 더 많이 뭔가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누구보다? 음식보다도. Everyone carefully observes. 모두가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한대요. 무엇을 관찰해? Who sits next to the host? 호스트라고 하면 이제 파티의 주인이잖아. 주최자. 누가 주최자 옆에 앉는지. 그리고 Who sits at the host table? 이제 주최자 바로 옆에 앉으라면은 누가 주최자가 끼어 있는 인사 테이블에 앉는지. Who's the first one to be greeted? 우리 first 다음에 to가 나오면은 무엇하는 첫 번째죠. Be, 우리 greet 하면 인사하다니까. 누가 처음으로 인사를 받는지. 누가 인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인지. 자, 그리고 Who served first? 우리 serve 하면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음식 서빙하는 거. 누가 처음으로 제공을 받는지. 지금 의문사절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근데 나열되는 건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누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공을 받고 누가 이 고기의 베스트 피스를 받고 혹은 누가 Earth to have second. 누가 두 번째 한 번 더 드세요라고 이렇게 권장이 되는지. 자, 그랬을 때 우리 urge 하면 이게 촉구하다. urge 같은 경우에는 ur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옵니다. 누가 무엇 하도록 촉구하다, 권하다. 앞서 second, 누가 두 번째 한 번 더 들라고 권유가 되는지. 요런 것들을, 이 요런 것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한대? 관찰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야? 음식 제외한 또 다른 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을 한다. 자, 그럼 이거의 내용은 뭐야? 결국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보다는 음식을 포함한 다른 측면들이 더 정보 전달의 기능을 많이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막 아베가 트럼프한테 밉보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테이블 저기 끝에 구석에 앉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막 뭐 누구는 뭐 연어 막 뭐 회 뱃살 주는데 쟤는 막 지느러미죠. 이해되시나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나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